과장님 무슨 산림공업 과장 이의선입니다. 산림공업 과장님 여기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0.5헥타니까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 네. 지금 보이는 곳 전체 요것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죠? 네, 작년에 그 무궁화 정원을 규모가 있는 거는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원조 공원이 됩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학각 캠핑장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못 알아듣겠네. 합강 캠핑장, 연동면에. 합강, 예. 합강리 캠핑장에.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몇 년생들 심어놨어요? 여기는 대중이 없습니다. 어린 나무부터. 예, 예 어린 나무부터. 몇 주나 돼? 지금 한 840주 정도 심었습니다. 이게 몇 월에 피는 거죠? 7월에 피나 8월에 피나? 대개 보면 7, 8월인데 7, 예, 8월 달에 좀 많이 피고 그건 날씨에 따라 조금씩 틀려져 있습니다. 예. 세종시를 무궁화 도시로 예. 이거 처음이죠? 국내에서? 있습니까? 다른데? 아, 딴 데도 그 무궁화를 그 도시로 한 데는 있습니다. 뭐 홍천이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예. 근데 세종시에서 하는 게 의미가 더 네, 그렇죠. 진짜 이게 행정수도니까 말하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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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행정수도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과장님이 저 무궁화 가꾸기의 단지를 두 개 중에 또 뭐 묘목장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양묘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양묘장. 있습니다. 양묘장. 네. 어디 있어요, 그? 아, 지금 저쪽 연길이에 그 LH에서 지금 쓰지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저희들이 거기는 몇 평이나? 거기는 지금 한 3,000평 정도를 하고 있어. 1만 평방미터 정도 하고 있어. 아, 그 양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 무궁화 도시로 다른 도시가 리모델링 할 정도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면열 회장님, 예.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자기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예. 세종특별자치시 해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소프트단 무궁화리 회장 임헌열입니다. 하하, 무궁화리가 뭐예요? 아, 그 우리 단체 이제 명인데 동아리요? 예, 그 동아리 형식에 이제 우리 회원이 그 정식 회원이 100명 계시고 저기 준 회원님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내가 방금 이 저기 예. 저 과장님하고 예.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전국에 이런 무궁화 도시를 지향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그러니까 춘천, 아 그리고 수원, 보령, 아 여기 홍천 우리 여기 이제 세종시까지 다섯 번째인가요? 아니, 아니 보령이 아니고 홍천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 세종시까지 네 곳입니다. 네 곳. 예. 여기는 언제 출발했어요? 이게 저 무궁화리가 17년 11월 달에 내가 검색해 보니까 예. 16년이던데. 17년이면 작년이 11월이면 그래 몇 달밖에 안 됐다니. 아니 그렇네. 16년 11월. 16년 맞아요. 내가 검색, 예, 검색해 봤어요. 예, 16년 11월. 그래. 예. 그러면 네 군데 무궁화 도시가 있는데 세종이 지금 4등이에요. 그렇죠. 최고 네 번째 이제 하는 도시인데 최고 먼저 한 데는 이제 수원이죠. 그런데 예. 세종시는 행정 수도를 지향하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1등 무궁화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무궁화 TF팀이라고 예. 녹색 환경과에서 무궁화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을 회원님들을 만들고 무궁화리 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각 그 무궁화 동산이라든가 그런 곳에 촬영 여기 견학을 다니고 이래 그러고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서포터즈죠? 그렇죠. 서포터즈. 시청에서 하는 것에 협조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100명이에요 회원이? 예. 정식 회원. 100명. 100명들은 모여서 이제 무궁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 조성하는데 협조도 합니까? 그렇죠. 와서 작업도 해요? 그렇죠. 작업도 하고 이제 가꾸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세종시의 무궁화 단지로는 첫 번째 개장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이런 걸 여기가 이런 걸 뭐 두 개 어디 합강리에도 있다 하대요? 아니 거기는 아직 그 미정이고요. 그 전월산에 2만 평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 종묘장이라고 하네요? 아니요, 거기도 정원이 저 공원입니다. 여기는 정원이고. 아 여긴 정원이고 그건 공원이고. 공원이 들었습니다. 아 그 개장식 했어요? 개장식 안 했습니다. 개장식 안 하고 그때 그 준공식을 했죠. 착공식 네, 말하자면 착공식. 예, 예. 이게 대한민국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예, 예, 예. 무궁화라는 건 나라 것이니까. 예. 세종시가 어떻게 지금 수원 같은 데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세종시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수원은 예, 예. 수원은 면적도 넓고 그렇죠. 인원도 많고. 예. 그리고 각 도로 막 도로에라든가 빈 공간에도 무궁화 이렇게 꼭 조성을 길을 조성을 해서 그 도로변에도 무궁화를 많이 심고 이랬습니다. 아 이게 문화체육부예요, 행자부예요. 어 이거 주관 부서가.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네, 행안부에서 네. 그 수원은 몇 년 됐어요? 수원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가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 네, 네, 네. 세종시가 앞질러 추월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네. 그럼 회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그죠? 네, 네, 네. 회장님 저기 저 회원 확대 운동도 하시죠? 그렇죠. 지금 계획했던 대로 회원이 확대돼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작년에 이제 준비 단계에 있어가지고 교육 무궁화에 대해서 이제 알고 또 교육 받고 이제 이래서 실수 저기 견학도 다니고 올해에는 이제 가꾸기 심고 가꾸는데 이제 주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을 그 이 조성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저기 선정을 해서 회원 가입을 더 증원을 시키고. 자 끝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되거든요. 예. 어린이들에게 무궁화 교육에 대해 한번 서포터즈 할 생각이 있는 게 있습니까, 구상이? 지금 현재 각 그 저기 학교마다 네. 요전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 학교에서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각 동해 학교마다. 아 그러고 있어요. 예, 예. 그 뭐 이 무궁화 서포터즈 무궁아리. 무궁아리의 회장님으로서 시민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렇게 그 출범이 되면서 예.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 참샘 무궁화 정원이 오늘 이제 개장식을 하는데 요 참샘 무궁화 정원은 그 전 행정자치부에서 6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첫 시작으로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앞으로 세종시가 무궁화가 이렇게 만발한 그리고 무궁화를 알릴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예,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라고는 아무리지만 나라꽃이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이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도 가르치고 교육이다 행정이다 다 하지만 무궁화도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동무궁아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가 세종 봄꽃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차가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즐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무궁화 서포터스 회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세종시 지역사회 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선포식을 아마 우리 한솔동 저쪽 아침공원인가요? 아침들공원 거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당당히 1등이 됐고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오늘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개장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좀 수고하셨는데 특히 우리 박명종 산림조합 조합장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무궁화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참사모라고 그러죠? 저희 이현수 회장님을 비롯한 참사모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한솔동 지역사회 여러분들 우리 안찬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쓰신 덕분에 오늘 우리 세종시에서 새로운 명소가 하나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이게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도시 선포식을 했지만 하루 한두 해에 무궁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이와 같은 정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우리 세종시 곳곳에 무궁화정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우리 세종시가 진정한 무궁화도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세종시의 첫 시작인 우리 첫마을 한솔동 이곳에서 첫 번째 무궁화동산 이렇게 개막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둘째, 셋째의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공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이제 무궁화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나무나 또 풀, 화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어우러진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한솔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잘 갖고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공원의 시작이다, 탄생이다. 앞으로 이것을 정말 좋은 공원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삼산이수의 길지라고 합니다. 특히 바로 가까이에 강을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금강과 잘 어우러져서 무궁화공원이 정말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아껴주시고 잘 가꿔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간 우리 공원 개장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안찬영 위원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솔동 지역구 안찬영 지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좋은 장소에 좋은 공원을 만들어주신 그리고 힘든 국비를 따다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시장님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해주신 산림축산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이죠. 산림공원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되니까 무궁화리 회원님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자리 계신가요? 조끼 입으신 분들인가요? 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참샘 공원 정원의 정원의 오늘이기까지 추진 경과를 이선 산림 공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 공원과장 이유선입니다. 그 참산 그 무궁화 정원 그 조성 사업의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지난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시민과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부지 확보를 위해
전 실과 읍면동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는 관내 유휴지와 공원, 공공용지, 녹지공간 등 조성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담동 1개소, 어진동 1개소, 오늘의 이곳 총 3곳에가 그 발굴되었습니다. 그 대상지 결정을 위해서 2016년 11월에 시정책조정위원회 상정하였으나 대상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6년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서포트즈 무궁화리와 함께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답사와 온라인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오늘 이곳으로 결정한 게 된 것입니다. 이 정원이 조성되기까지 시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세종을 조화롭게 표현해서 나라꽃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누구나 가고 싶고 걷고 싶어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 다음에 한설동 주민설명회를 이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거치게 됩니다. 이때 그 제안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참센 무궁화 정원이라는 이 정원의 이름을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그 조형물, 퍼걸러 등은 한옥형 디자인으로 선택한 것, 정원 곳곳에 야생화와 심겨진 것은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도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그때 그 긴 장마와 서로 간의 애로가 있었지만 6개월 후인 지난 12월에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었고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식목의 시기가 도래한 오늘 개장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참고로 오늘 기념식수하는 무궁화는 2017년도 산림촌 무궁화 품평회 때 세종시 대표나무로 출품된 것으로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던 무궁화를 가장 아름다운 수홍을 가진 무궁화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경과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념식수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는 저 시장님과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 식수한 그 무궁화가 잘 자라기는 뜻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비료를 시비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념식수 행사장 장소로 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가 그 비료를 얹어주시는 것으로 식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커피 이름을 나올 때 신경 주시고요.